2013년 10월 2일 국정원이 해킹팀에 보낸 메일입니다. 파일 3개를 첨부하면서 취약점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즉 스파이웨어를 심을 수 있도록 변환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중 2개 파일이 서울대 공과대학 동창회 명부라는 제목의 MS 워드 파일입니다. 열어봤더니 실제로는 미국 남가주 지역에 거주하는 서울공대 동창생 명부였습니다. 동창회 회원 중 한 명에게 이 감염된 파일을 보내 그가 사용하는 PC나 휴대전화에 스파이웨어를 심으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틀 뒤인 10월 4일 국정원이 해킹팀에 보낸 또 다른 메일. 이번엔 천안함 문이라는 영문 제목의 MS 워드 파일을 공격용으로 변환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열어보니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한 기자가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는 내용의 한글 문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의 조현우 기자입니다. 최근에 촬영된 위 사진에서 볼 때 1번이라고 쓰여진 부분이 완전히 없어졌으며 최초에 북한군에서 적은 것이라면 이렇게 쉽게 없어질 수가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과학적으로 이렇듯 글씨가 시간이 경과하면 없어질 수가 있는지 박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언론사에는 비슷한 이름은 있지만 조현우라는 이름의 기자는 없습니다. 기자를 사칭한 미끼 메일이었던 겁니다. 이를 볼 때 국정원의 해킹 공격 대상은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던 전문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이 두 이메일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던 중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티켓 아이디가 똑같았다는 점입니다. 메일에 표시된 티켓 아이디는 해킹팀과 국정원이 업무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 각 업무 단위를 서로 구별할 수 있도록 부여한 하나의 일감 또는 하나의 과제와 같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같은 날 이루어진 작업들도 성격이 다르면 티켓 아이디가 다를 수 있고 긴 기간 차이를 두고 이루어진 작업들도 같은 성격으로 이어진 업무라면 아이디가 동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정원이 지난 6월 17일 같은 날 보낸 두 통의 이메일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똑같은 악성 코드 두 개를 똑같은 URL에 심는 동일한 작업입니다. 다만 한쪽은 감시 대상이 3개, 다른 쪽은 4개입니다. 그런데 티켓 아이디가 서로 다릅니다. 서로 목표 대상이 다른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10월 2일 동창명부와 10월 4일 천안함 문의 메일입니다. 양쪽 모두 MS 워드 파일을 해킹용으로 변환하는 동일한 작업. 그런데 이번엔 작업 일자는 다른데도 티켓 아이디가 똑같습니다. 천안함 문의 첨부 파일은 이후 10월 7일과 23일에도 똑같은 작업 요청과 함께 해킹팀으로 보내지는데 이때도 티켓 아이디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해킹 공격 대상이 동일했기 때문에 아이디가 똑같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울대 공대 동창회 회원이자 천안함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전문가가 이 메일들이 목표로 삼은 해킹 공격 대상이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건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재미 과학자 안수명 박사뿐입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 측은 천안함 문서를 누구에게 보냈느냐는 야당 위원의 질문에 중국에 있던 사람이고 우리 국민은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이 재미 학자가 아니냐고 묻자 미국 IP를 추적하고 있는 게 있긴 하다며 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결국 중국에 있는 사람인지 미국에 있는 사람인지 불확실하게 얼버무리면서 넘어갔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그 공부를 하는 그분이냐라는 질문은 있었죠. 좀 약간 얼버무려왔어요.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우리가 듣질 못했는데 잠수함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 정도만 우리가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국정원의 모호한 해명엔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안수명 박사는 문제의 해킹용 파일들이 만들어지기 직전인 2013년 9월 1일부터 열흘간 중국 베이징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지인의 소개로 한 북한 여성을 만나 북한 입국 비자를 만들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어릴 적 떠나온 고향 땅을 누나와 함께 밟아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제가 함경북도 청진 출생입니다. 네. 그래서 내 고향도 한번 가보고 네. 저의 제일 큰 누님이 저보다 10살 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83세신데 그분은 꼭 북한을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누님, 제가 가게 되면 제가 한번 같이 가십시다. 그러나 안 박사는 결국 비자를 받지 못하고 9월 10일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LA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미 해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미군과 거래하는 방위사업체 안테크의 대표로 미군의 비밀 취급 인가를 갖고 있던 상태에서 북한 입국을 시도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안 박사는 이 문제로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천안함 문이라는 제목의 해킹용 파일을 보낸 대상이 중국에 있던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안 박사가 2013년 9월 초 베이징에 체류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안 박사는 실제로 국정원의 해킹을 당했을까? 안 박사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미디어 오늘 기자를 사칭한 이메일은 받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아마도 열어보지 않고 지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공대 남가주 동창 명부는 매년 한두 차례씩 이메일로 오는 문서이고 실제로 출력해서 사용한 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 동창 이메일 아드레스를 알려고 할 때는 거기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오픈하고 옛날에 예.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증거를 대시하면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시점이 2013년 말이었는지 여부도 정확히 기억 못하시고요. 못하죠. 결론적으로 안 박사에 대한 국정원의 해킹이 성공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해킹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과연 이런 사례는 안 박사뿐이었을까?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들 앞에서 해킹팀의 프로그램을 대부분 방어 목적의 실험용으로 활용했으며 공격 대상은 북한 공작원으로 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 저쪽에서 공격을 해온 거에는 우리가 기술을 알아야 막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구 개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실험 대상이 그 해외 공작, 북한 공작원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뉴스타파는 이런 해명을 검증하기 위해 해킹팀에서 유출된 자료들 가운데 국정원과 해킹팀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국정원이 해킹팀에 특정 URL이나 첨부 파일을 지정해주고 여기에 스파이웨어를 심어달라고 요청한 이메일은 모두 8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매 건당 최대 12개까지 스파이웨어를 심은 URL이나 첨부 파일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해킹팀을 통해 확보한 감염 URL과 첨부 파일은 모두 309개. 그런데 이 가운데 테스트, 즉 실험용이라고 밝힌 것은 80개에 불과했던 반면 리얼 타겟, 즉 실제 목표 대상에 적용하겠다고 한 것은 229개나 됐습니다. 국정원 해명과는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툴의 모습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떤 방어용의 어떤 이미지보다는 좀 다른 이미지가 좀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를 굳이 이렇게 구해서 구매를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감염시킨 URL과 첨부 파일들은 누구를 겨냥했을까? URL의 대부분은 구글과 야후, 삼성, 안드로이드 등 누구라도 의심 없이 열어볼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중국의 포탈과 택배 서비스, 중동 지역 정보 등의 외국 사이트들은 국정원 설명대로 방첩 활동 등을 위해 활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떡볶이 맛집과 벚꽃놀이를 소개한 개인 블로그, 구글 한국어 입력기, 메르스 정보 페이지 등은 누가 봐도 내국인을 겨냥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런 URL과 첨부 파일이 전체 309개 가운데 43개나 됐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활동하는 어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불순한 사람들이 어떤 클릭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는 어쩌면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인 것 같아서 그 말도 조금은 설득력을 좀 잃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14일 국회에 출석한 이병호 국정원장은 과거와 같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활동을 했다면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